여러분, 수백 번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진다는 귀한 종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금종이? 은종이? 아니죠. 바로 한지인데요. 우리 고유의 종이 한지의 매력 속에 푹 빠진 부부가 있다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오래된 집을 개조해 만든 특별한 공간. 이곳은 한지공예가 이미자, 최홍래 부부가 생활하는 공간이자 작업실입니다. 와, 여기가 갤러리예요, 집이에요? 아, 둘 다입니다. 오, 너무 예쁜 작품들이 많아요. 네. 이거 다 한지로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한지하고 조개를 접목해서 만든 발명 특허품 악세사리 종류입니다. 바다를 같이 우리 아저씨랑 거닐다 보니까 조개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수집만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 마당에 항아리 있는 게 전부 조개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 숙성해놓은 조개입니다. 바다에서 주운 조개에 그녀의 손길이 더해지니 멋진 장신구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낸 걸까요? 와, 어머님, 이 뒤쪽에 등이 정말 너무 예쁜데 이것도 다 한지로 만든 거예요? 네, 한지입니다. 이쁘죠? 네, 너무 예뻐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작업으로 진행하시는 네, 거예요? 네, 다 수작업이에요.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리 고유의 종이, 한지의 매력에 빠져 공예가의 길을 걷게 된 부부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도 여러 번 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한지는 쉽게 누구나 구할 수도 있고 조개도 삼척 바닷가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래 소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에다 맞춰서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 창출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거에서 저희가 이걸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액세서리 종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오신 거예요? 한 20년이 넘었어요. 아,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 인쇄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조금만 걸어가면 인사동이 있어요. 근데 한지 공예품들이 굉장히 이쁜 게 많더라고요. 색깔도 한지색도 너무 예쁜 게 많고 네. 그래서 그걸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예뻐서 한지 그 색이. 그래서 저런 거를 나도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아, 저희가 인쇄업을 하다 보면 종이를 많이 다루는 일이잖아요. 회계장부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한지도 종이고 그래서 이제 풀 작업 같은 이런 거 만들고 붙이고 하는 게 많이 쉽게 이렇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럼 아버님께서 어머님한테 제의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왜 한지 공예를 하라고 제의를 하신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우리나라 그 전통 공예를 좀 더 좀 배워서 또 계속 발전시키고 우리 또 고향에 와가지고 후배 양성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권유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갈 순 없겠죠.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한지 공예 체험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수업은 체험으로 부채를 가지고 하겠는데요. 여기에다가 한지를 이용해서 장미꽃을 예쁘게 붙여보는 걸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예, 이 부채 안에다가 구도를 내가 어떻게 잡는가 그것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꽃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고운 색감의 한지를 잘라 꽃잎을 만들어주고요. 부채 위에 풀을 바른 뒤 모양을 잡아가며 하나씩 붙여줍니다. 잘하시네. 아, 너무 잘해요. 너도 해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언니 해보자니까요. 제 꽃은 커졌어요. 아, 이쁘지. 그거는 한 40대 되네. 40대? 어, 그렇지. 활짝 만개를 하셨네. 네, 어, 만개를 하셨어, 네. 그거는. 금손은 아니지만 꽃잎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레 붙이다 보니 어느새 부채 위에 예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줄기와 잎을 붙여주면 완성. 네, 저는 다 완성했습니다. 다 만드셨어요. 네. 어디 우리 한번 봐요.
봐요. 누가 이쁘게 만들었나. 처음 만든 거 치고 정말 예쁘죠? 예, 오, 너무 그래요. 예뻐요. 색깔도 너무 예쁜 거 고르셨고. 아버님, 누가 꽃치개예요? 꽃도 이쁘고 사람도 이쁘고 다 이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수고하셨는데요.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번 골라보세요. 정말요? 선물 드릴게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그럼 액자에 있는 것만 빼고 다 드릴게요. 다른 거는. 아버님, 저는 액자에 있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출품을 하려고 지금 그 준비를 해놓은 거라 여기 있는 것만 빼고 다른 데 거 해도 다 고르세요. 그러면 드릴 테니까. 공예 체험도 하고 예쁜 선물도 받은 최선 리포터.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작품인 만큼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의지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온 부부. 특히 아내 이미자 씨는 한지 공예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부부 공예가로서 이루고 싶은 이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지금 어려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격증반을 해서 그 전통공예 개선 발전을 위해서 지금 후배들 양성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게 딜레이가 돼가지고 지금 3년차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민간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른 그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얼른 따가지고 우리나라 전통공예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앞으로 그 3천만의 숟가락을 내서 그 3천만의 특유의 문화관광 상품을 만들고 3천만의 숟가락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삼척을 알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한지의 공예품을 상품화시켜서 이제 특허 출원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판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는 캠핑카를 사서 전국의 관광지마다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 노래를 부르고 옆에서 이걸 판매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괜찮은 생각 같은데 네,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면은 불우이웃도 좀 성금도 좀 이렇게 내고 삼척을 이렇게 특산품 그런 건지 문화상품 그런 걸로 인해서 삼척도 알리는 계기도 되고 노후에 그런 식으로 지내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지공예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 이미자 최용래 부부.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할 멋진 작품을 기대합니다.